자, 오늘의 떡밥은 진시황릉 떡밥이 있습니다. 왜 가져왔냐? 잘 모르시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시황릉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죠. 이게 진시황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시황릉입니까? 진나라의 시황, 황제. 이건 병마총이죠. 병마총인데, 진시황릉의 일부, 이거 파다 보면 이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을 잠깐 한 10분에 걸쳐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진시황의 무덤은 1974년 우물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굴을 파다가 사람 모양의 토기, 도형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1978년 그래서 발굴이 시작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 병마총이라 그러죠. 우리가 진시황의 무덤으로 많이 알고 있는 병마총의 위험을 보면 처음 세상에 나올 당시에는 색깔이 살아있었다 그래요. 막혀있었기 때문에 산수하고 닿을 일이 없어서 문을 열고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다 여기 뜯어진 거 보이죠? 색깔이 다 날아가고 바스라지고 검은색으로 보이게 됐대. 옛날엔 다 색깔이 처음 열었을 때도 색이 선명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병마총이 정말 대단한 게 규모도 엄청나고 7개의 갱도가 발견됐다 그러죠. 8,000개.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130개의 이런 전차. 이거 몇 명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와, 이거 감도 안 잡히는데 이거 테라코타입니다. 테라코타. 찰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 크기잖아요. 정상 크기예요. 게다가 아직도 상당수의 병마용이 다 파지 않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표정이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물론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장인의 이태리 장인처럼 중국 장인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표정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고 실물 크기다. 180에서 190cm 정도의 큰 크기다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어야. 요게 그 병마갱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도 아니에요. 뭐 여섯 개 일곱 개 있다 그러니까. 이야 이씨 말이 되나 이게. 이거 언제 만드냐 진짜. 와 이게 사람 크기의 저 테라코타에 뭐 말도 있고 8,000개 이상의 이런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진시황릉이냐 진시황릉을 파다 보니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여기가 진시황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요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병마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얘는 뭐냐? 진시황릉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릉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묻혀 있는 곳 정도의 규모인데 이 어마무시한 뭐 갱도가 7개고 아직도 발굴 못했고 이런 규모가 뭐 8개 7개 뭐 1갱도 2갱도 3갱도 하면서 쫙 있다고 하는 게 릉이 아니라 그 릉 가는 입구 쪽 지나가는 곳 거기서 그 릉을 이제 방어하고자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조각상 뭐 그 정도 이제 의미를 갖는다는 건데 야 그러면 도대체 진시황릉은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저 앞에 저런 걸 해놨냐. 그러니까 우리 피라미드로 치면 피라미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아직 열어보지도 않고 여기 앞에 뭐 세워놓은 거죠. 아니면 움막 뭐 이런 걸 지금 팠더니 뭐 그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시황릉을 파면 뭐가 나오냐. 저 앞이 저 정도면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아니 그보다도 더 놀라웠던 얘기는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됐을까? 발굴이 안 된 게 말이 되나? 털렸어야 되는데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2200년 동안 산인 줄 알았다. 지금은 옆을 다 정리해놔서 무덤처럼 보이는 거고 이게 산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 그랬다고 합니다. 뭐 산이잖아. 무덤이라 이건 요즘에 만든 거고 아무도 생각을 안 산인 줄 알았다. 산인 줄 알았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진시황릉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 게 옛날에 그 항우가 저 함양 그때 당시 수도에 입성할 때 진시황릉을 대대적으로 초안지 읽으면 나오죠. 30만 군대로 한 달 이상 릉을 털고 릉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또 3개월 동안 막 태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돌아와 보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모두 가설입니다. 왜 가설이냐? 아직 발굴을 안 했으니까. 요 진시황 무덤 옆을 다 파갖고 있어요. 명확하게 보여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근데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발굴 안 했어요. 현재 기술로 발굴되면 훼손이 우려된다. 이거 언제 올지도 몰라요. 50년 뒤라는 말이 있고 60년 뒤라는 말이 있고 앞으로 몇백 년 안 열 수도 있는데 병마총을 발굴할 때 보니까 확률이니까 부서지더라. 그래서 아직 발굴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발굴을 안 했습니다. 일단 지금 좀 발굴을 안 했지만 옆에서 뭐 로봇 같은 걸로 찍고 하니까 진시황릉의 크기가 대충 한 500m, 릉만 500m, 높이는 73m, 사바천의 사기에 따르면 투입된 노동자가 70만 명, 공사기간 39년, 거의 피라미드 뺨을 때리는데 이 좌우폭이 485m, 500m라는 거는 대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밑변이 230m입니다. 밑변이 피라미드 2배예요. 높이는 대신에 피라미드가 146m인데 73m밖에 안 돼요. 그럼 높이는 낮고 밑변의 크기는 2배니까 이렇게 넓적한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에 걸쳐서 나온 내용은 이래요. 진시황릉은 하나의 무덤이 아니다. 당시 수도인 시안을 본떠 만든 거대한 지하도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게 릉인지 알고 파고 있었는데 파다 보니까 아 이게 릉이 아니라 이 둘레를 이런 벽으로 원래는 외성과 내성을 축조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도시를 하나 만들어왔다는 거죠. 우린 요것만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 여기가 다 원래 내성과 내성을 축조해서 만든 도시더라. 그래서 내 외곽 성곽둘레가 12km. 야, 얘네는 스케일 하나는 죽이네. 여기가 12km. 12km짜리를 이제 둘러갖고 그 안에 만든 거의 도시 같은 게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요게 우리가 팔려고 하는 예, 진시황 무덤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의 지하 도시를 만들어놨다. 그게 도성이고요. 요 앞에 있는 게 입구 지키는 군대. 그게 병마총 판 다음에 나온 거. 요게 안, 여기가 본능. 여기도 뭐 있고 여기도 뭐 있고 엄청나게 뭐가 많은 거죠. 주변에 도시처럼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다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앙에 있는 요거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진시황 릉 말에 따르면 중요한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 있단 말을 하고 있어요. 위는 산처럼 돼 있잖아요. 요 위에 보이는 요 산처럼 보였던 요 릉이 알고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처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피라미드로 치면 여기만 보인다는 거잖아 위만. 야 얘네 스케일하다 진짜 죽이네. 저걸 지하로 파서 지하 4층에서 30m라 그럽니다. 아래로 몇 층이 더 있는데 30m의 깊이로 박혀있다. 그래서 진시황 묘는 여기 어디 지하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게 지금의 주된 얘기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옆에서 뭐 찍어보고 한 거니까 대충 맞겠죠. 진시황의 무덤은 저 지하 4층의 궁전 가장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걸로 추정을 한다. 요게 고 릉 400m 500m 짜리고 여기에는 뭐 집터도 있고 내성도 있고 이런 거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 옆에 있는 터들 말고 지하 4층의 궁전 가장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지하 궁전이죠. 사마처의 사기에 따르면 온갖 보물이 들어있고 관의 둘레는 구리로 길을 만들어놨고 엄청난 양의 수은을 사용해서 마치 바닷물이 흐르는 것 같은 데코레이션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봤어요. 지금 열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앞에 가면은 저도 가본 건 아닌데 예, 관광객들 보라고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지하에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돼서 요 아래 진시황 묘가 있고 뭐 이렇게 완전히 뭐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하 궁전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의 중국 고고학자들이 살짝살짝 연구한 거에 따르면 지하 30m 30m 높이의 건물이 땅속 무덤이 피라미드하고 같이 아래에도 묻어있다. 주요 부분은 지하에 있다. 미친놈들인가요? 야 사이즈가 커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도시 하나를 만들어놨고 그게 이제서야 발굴됐다는 거죠. 이제서야 발굴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인 줄 알았다. 누가 봐도 산 아니냐. 이게 무덤이라고 누가 생각하느냐. 이게 산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가끔 신문을 보면은 진시황 릉에 뭐 부장품이 나왔다 유물이 나왔다 이거는 릉을 판 게 아니라 이 외성 내성에 있는 옆에 있는 도시들 도시라 그래야 되나 조그만 갱 그 부장갱만 400개라 그래. 그러니까 왕릉은 여기 있고 뭐 신화가 갇힌 곳, 뭐 신화가 묻은 곳, 뭐 묻은 곳, 뭐 묻은 곳 이런 게 400개니까 그거 파다가 나왔다는 거죠. 요거 가운데 거 건드린 게 아니라 그랬다고 하니까 정말 뭐 엄청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고 진시황 시대를 보면은 지금 우리로서는 믿겨지지 않는 얘기들이 많죠. 진시황 시대의 작품이 아방궁이잖아요. 불태서 없애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는 아방궁이 있고 또 진시황 그림 우리가 맨날 떠오르는 게 만리장성.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방궁의 만리장성에 지금 뭐 도시를 만들었다는 진시황 등에 따져보면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야 적당히. 셋 중에 하나 만들다가도 망할 것 같은데? 태우는 데만 석 달 걸렸다며 이건. 이건 뭐 도시를 만들었고 지하 4층에 뭐 피라미드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여기 뭐 갱이 400개 아직 입구도 못 찾고 있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만리장성은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아 망할만 했네 망할만 했어. 무슨 뭐 호를 문제 뭐 아들이 뭐 호 때문에 망한다 그게 아니라 너 때문에 망한 것도 너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지금 중국도 망하겠다. 지금 중국도 디폴트 당해서 디폴트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요옯에서 사실은 하나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떡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발견이 됐어요. 열 수도 있는데 안 열은 바로 그 떡밥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시던 당나라의 여왕제 측천무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능이라 그래요. 측천무가 이렇게 생겼냐? 여러분들 환상을 키워주려고 측천무 역할을 했던 배우를 갖고 왔고요. 이렇게 그 초상화에 따르면은 이렇게 아시죠? 624, 690 당나라의 황제인데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제입니다. 30살에 황후가 돼서 80살에 황제 되죠. 중국 대륙을 50년간 주무른 누님이 되시는데요. 이 누님의 무덤이 믿기지 않겠지만 도굴이 안 되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못 찾았냐? 찾았어요. 찾았는데 뭘 못 찾았냐? 입구를 못 찾았어. 이게 말이 되냐?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야 입구 못 찾으면 옆에 뚫고 들어가면 되지 뭐 피라미드는 입구 찾아서 들어갔나? 옆에 다른 데 구멍 뚫어서 들어가더만 이게 말이 되냐?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된대요.
역사에 나와 있는 도굴 시도만 17차례인데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 신문 기사에 나온 최유식 선생님의 글을 보면 당나라 말기에 황소가 40만 대군을 동원해서 산을 팠지만 입구를 못 찾았다. 또 뭐 군벌 누가 뭐 몇십만을 동원해서 암서층을 폭파시켰지만 못 찾았다. 이거 외계인이 만들었나? 이걸 못 찾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즈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합니다. 무덤을 왜 입구를 못 찾지? 그게 무덤이 아니라 산이. 얘네는 이 량산이라 그런다 그러는데 이 산이 그러니까 어딘가 산을 파고 어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되지? 갱도라고 해야 되나? 석탄 갱도?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서 저 뭐 석탄 캐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쫙이 아니 어디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파야 굴로 들어가는 건가? 다이아몬드 광산도 아니고 광산이 광산 이 정도면 이 산을 통째로 파고 들어가서 저 안에 어딘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를 파야 되나 좀 그쵸 산입니다 산 거대한 산 그러니까 어디를 저 아래 광산이 있겠지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데 이걸 찾으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파지고 있다 측천무후와 당나라 고종 남편이 같이 합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권능이고 지금 관광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삽 들고 가서 파면은 되냐 잡혀가죠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데 도굴이 안 된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의 링이 도굴이 안 될 수 있었던 거는 거의 광산이기 때문에 무덤 입구를 찾는 게 어려웠다 대포까지 동원해서 산을 쏴봤지만 산에 대포를 쏴봐야 산이죠 야 요즘 이거 요즘 니들 누가 벙크버스터를 쏴봐야 산이기 때문에 야 그거 언제 쏴 뭐 우공이 산도 아니고 산을 밀 수가 없어서 무덤 입구로 맞는 거를 지금까지도 실패했고 근데 옆에 보면 무덤 주변을 지키는 석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상들이 61개인가 있대요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 그런 애들을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는데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뜻합니다 근데 보면은 머리가 없어요 다 누군가가 일부러 없앤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도굴을 실패한 무리들이 열받아서 머리를 날려버렸다라는 병마총 같은 거죠 이런 썰이 있는데 뭐 썰일 뿐이고 실제로 왜 없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엔 저게 왜 발견이 됐냐 1958년에 도로 개발을 위한 발파 작업을 하다가 무덤 입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적으로는 사실은 발파 작업 안 해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뭐 XD 찍고 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근데 발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철이 붙어있는 이 사기에 나와 있는 형상 그대로의 돌 입구가 나왔다 뭐 철이 어떻게 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60년에 중국의 건릉 지금 말한 측천무후의 무덤 발굴위원회가 성립이 됩니다 파보자 야 이건 대박이다 당나라를 최전성기 50년을 지배하던 최강의 여왕제 무덤이 게다가 저 제 고종 자기 남편하고 쌍릉이야 쌍릉 무덤이 두 개인데 저 안에 있는 보물이 뭐 도대체 얼마가 될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데 입구를 발견했으니까 저걸 파보자 참고로 이때 팠으면 정말 대박일 뻔한 게 연도를 보세요 언제예요 1958년이에요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만약 지금 파서 엄청난 보물이 나왔다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문화혁명이 와요 저때 팠으면 끝났어 저 뭐 다 날리는 판에 저때 팠으면 끝났지 문화혁명 홍위병의 발 아래 없어질 수 있었는데 야 기가 막히게 조원라인 주원내 총리 발굴을 금지했어 60년에 우리 시대에 좋은 일을 모두 완성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지금 파지 마라 앞으로 남겨라 후손을 위해 남겨라 발굴 계획을 계속 올라왔는데 아 파야지 그거 왜 안 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고 정말 천하의 보물이 다 들어있을 것 같잖아 50년간 왕에다가 발굴도 안 됐고 야 이건 거의 뭐 다이아몬드 광산에 뺨치는데 뭐 하나 나오면 대박인데 게다가 이런 왕의 링에서 중국 보물들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 전에 대표적인 게 나오면은 하나가 나오면 중국 역사가 바뀔 정도의 보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파야 되는데 발굴 계획을 멈췄다 그럽니다 주원내가 그리고 진짜 조금 있다가 1966년 저 문짝 발견한 지 8년 뒤에 중국 문화 대혁명이 발생 야 이거 캤으면 건능을 살린자 진짜 살았다 야 이때 캐 나왔으면은 날라갔죠 뭐 측천무 같은 소리 하냐고 찢었을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장난하냐고 저거 나 북구덩이야 하면서 갔는데 야 그걸 살리네 야, 기가 막힙니다 그걸 살려갖고 지금도 살아있고요 덕분에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1960년대 얘기니까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거의 쌍능이죠 쌍능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탐측을 해서 웬만큼은 알려졌다고 합니다 웬만큼 알려졌는데 문을 연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건능도 시황제 무덤하고 비슷하게 장안성 구조를 그대로 안에는 그대로 따서 만들어졌다고 얘기가 전해지죠 열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옆에 있는 석상들이 주변 나라들의 왕이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석상 뒤에는 요 나라 이름이 다 써있대요 예를 들면 뭐 몽골 어디 뭐 남만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써있겠죠 옛날 이름들이 그런 이름 아니고 옛날 이름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우진 선생님의 글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한반도 그에 있는 나라 그 당시에 뭐 고구려 뭐 아니면 신라 백제를 뜻한 게 아니냐 이 석상이 왜냐하면 약간 늘어지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한반도 복식 비슷하게 게다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 야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가 잘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활 들고 있고 옷을 저렇게 입고 있는 거 봐서 이거 고구려나 신라 백제 인물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머리가 날라가 있어서 근데 말할 순 없지만 자기들 주변 국가들에 그걸 했기 때문에 왕이 복종한다는 의미 때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무덤을 열자, 발굴해보자, 이제는 기술도 확실하고 입구도 아는데 이 50년을 도대체 어떤 보물일지 감이 안 오거든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왕이지의 걸작, 그 중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죠. 난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게 같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뭐 심지어 500톤이 넘는 보물이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안 열고 있습니다. 가끔 열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2012년에죠. 50년 안에 계획이 없다. 나 죽기 전에 열면 안 되나? 50년 안에. 열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가 있을까 모르죠. 지금 안 열은 게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죠. 조금 있다가 뭐 문혁2 뭐 이런 거 나오면 날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안 열었다고 하고요. 떡밥 하나만 마지막으로 던지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항상 나온 떡밥이에요. 에이 이건 애기들 장난이다. 진시황릉 뭐 추천문 다 좋은데 정말 미친 무덤이 하나 있을 거다. 이것 때문에 영원히 자기 인생을 바쳐서 찾아다니는 그 무덤이 있죠. 이거 진짜 떡밥이야. 이거 추천문 무덤이나 진시황릉 무덤이 있어요. 있는데 문을 안 열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징기스칸의 무덤 이거 발견을 못했어요. 세계의 정복자 대칸 징기스칸의 무덤 발견을 못했고 지금 800년이 넘었죠. 이거 찾으려고 세계 그 협회도 있습니다. 징기스칸 무덤 찾는 협회. 뭐 인공위성을 동원해 찾는다 그래요. 요즘은 아직도 못 찾았죠. 800년간 썰에 따르면 이 무덤에 매장하러 갔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만났던 사람도 죽이고 호송윤도 죽이고 다 넣고 말로 밟아갖고 평평하게 만들어버렸다. 아예 지하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뭐 못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웃긴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중국을 잠깐 식민지 삼았을 때 이 무덤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럽니다. 왜냐? 옛날 일본에 요즘 말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일본인 무장 중에 한 명인 미나모토 요시스네라는 사람이 몽골에 가서 징기스칸이 되었다. 얘네는 2세기에 살다 왔나봐. 야 이거 말이라고 해 그걸? 전설이랍니다 전설.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은 다 이렇게 안 생각하겠지. 도시전설 미나모토 요시스네가 가서 징기스칸이 되었다 라는 전설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갖고자 일본을 침공했다. 야 너무 소설 아니 야 너무 상상력이 뛰어난 거 아닌가? 우리로 치면은 김똘똘 씨가 올라가서 징기스칸에서 몽골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이유는 자기 할아버지의 복수 김똘똘의 복수를 하고자 왔다는 거죠. 우리 김똘똘을 여기서 왜 쫓아냈냐?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뭐 도시 전설이니까 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썰이 있고요. 이 징기스칸의 무덤은 힌트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러 가실까봐 이렇게 돼 있대요. 딱 하나 원사의 원나라 역사에 써 있다 그럽니다. 장기령곡 매장했다. 어디에? 기련곡에. 기련곡 그러니까 그 계곡 기련계곡에 매장했다라고 써 있어서 기련곡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걸 찾으면 대박이 되겠죠.